스키니 밀크, 레귤러 밀크, 플랫 화이트.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아이스 라떼 650 with caramel extra $7. 7. 하시고 오늘 끝나시고 제가 간단하게 커피 이렇게 알려드려도 괜찮으실까요 혹시? 네네. 이거 좋아요. 스티밍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치과에서 나는 소리 나는 기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가 팁이거든요. 밀크 팁을 이렇게 잠기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소리가 나요. 치과 소리, 치과 소리. 맞아요. 그래서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이 친구가 요만큼 보일 때는 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만들어져요. 근데 방금처럼 담그면 거품이 안 만들어져요. 그때는 뜨겁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정도 담궜다가 올려서 뜨겁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풀크림으로 해볼게요. 네, 담으시고 요로 온도 체크를 해서 조금만 더 갈게요. 이제 뜨겁다 싶으면 꺼주세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뜨거워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우유가 남아있거든요. 살짝 돌려서 이렇게.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뜨겁지 않아요, 지금. 아니면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그렇죠, 예. 네. 얘가 익숙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친구를 할 수 있어요. 최대한 우유랑 거품이랑 분리가 되지 않게 잘 섞어주셔야 돼요. 계속.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기울이시고요. 가운데 제일 깊은 곳에 떨어뜨리세요. 제일 깊은 곳에. 살짝 돌려주시고 80%가 찼죠? 일자로 만드시고 가운데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 우유가 나와요. 뭉쳐서 이렇게. 오. 네. 이거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 올려주세요. 네. 온도 체크해서 뜨거우면 꺼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살짝 더 기울이시고 올려서요, 조금 더 위로. 네. 살짝 돌려주세요, 물줄기를. 가운데 되셨죠? 좀 되셨죠? 멈추고 좀 더 많이 붙여서 좀 더 과감하게 하고 들을게요. 여기 상태에서 쭉 내려오면 하트!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네, 완전 잘하셨어요. 들을게요. 여기 상태에서 쭉 내려오면 하트. 일단 롱블랙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푸치노 막 빨리 이렇게 천천히 아플 때 만들지는 못할 것 같은데. 거품을 되게 잘 만드시거든요. 아. 카푸치노 테이크어웨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저 롱블랙 카푸치노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롱블랙.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카오리 있죠? 아니. 비탈. 이렇게. 응? 비탈. No, no, no. 아, your? 잘하시네. 첫샷 버린다고 했지. 약품이 있어서 첫샷은 버리거든요. 아, 첫샷 버린다고 했는데 먹어버려. 주말에 빨리 내겠습니다. 첫 샷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샷은 안 먹는 게 좋긴 해요. 먹었죠? 근데 먹어도 괜찮아요, 사실. Yes. Do you want to try make a meal? You can mess with my drink. Okay, I don't mind. If you want. 한번 해보실래요? 제 친구 마시는 커피를 해달래요. 그게 뭐예요? 알려드릴게요. 샷부터 그럼 해주시고. 얘를 밑에 여기, 여기까지 달아줘. 그리고 저 친구는 허니를 넣어요. 그래서 잘 안 섞이기 때문에 우유에 같이 넣으면 잘 섞이거든요. 꿀팁입니다. 넣고 진짜 빨리. 네. 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손을. 네. 조금 더 뜨거워야 돼요. 손님한테 나갈 때. 네, 됐습니다. 또 여기에 잘 돌려서 하시기 전에 얘를 닦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더 위에서 네 맞습니다. This is for you. Honey coffee. Honey coffee. Oh. Liar. Liar. Okay, that was rude for Esther. I'm sorry. It's perfect heat, perfect steam, perfect fruit. I love it. I love it. Thank you.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thank you. It's a large latte. Large latte. Good morning. Large latte. I will make it. 만드셔보시겠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 친구 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 한 방에 끼우시는데 이거 말고 저 왼쪽 거예요. 네. 아, 이거 완전 큰 거예요? 네, 전보입니다. 만드실 때 얘를 넣으시네요. 네. 아, 좋습니다. 어, 지금 라떼 커피 너무 좋아요. 라떼. 조금 더 과감하게. 그렇죠. 내려놓으시고 뚜껑을 닫으세요. This is real my first latte for customer. Wow. You try it.
That is perfect. Really, very, very good. Perfect. Really, very, very good. Thank you. Honestly, I'll try for one more. That is awesome. Real for first latte. Ah, Matt, you're doing good. You picked the right job. Thank you. 커피가 다들 너무 맛있대요. 그냥 한 소리지. 근데 맛이 없으면 진짜 맛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Did he learn yesterday? Yeah, but he's so good now. 저희 앞으로 허바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허바리. 허바리 선생님. 아, 허바리 좋네요. 네, 허바리님. 롱블랙? 롱블랙? 네, 맞습니다. 헤비어 롱블랙입니다. 모카, 땡큐. 괜찮죠? 괜찮은 건가요? 어, 손님께 나가는 롱블랙. Excuse me, long black. Okay. Stop. Enjoy it. 여기서 롱블랙을 맛있게 드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따가 중간에 가서 everything okay? 라고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네. 저희도 한가할 때는 중간에 가서 커피 맛이 괜찮은지 여쭤보거든요. 한국에서 커피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호주 커피가 되게 어려웠어요. 손님이 플랫화이트를 시켰는데 제가 거품을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잔을 치우러 가봤는데 손님이 스푼으로 거품을 저 접시에 다 덜어놨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주 커피 레디, 땡큐. Excuse me. Everything is okay? Beautiful. How was the long black? Good coffee.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괜찮대요. 오. 연거푸 세 모금 드시길래 가봤는데. 오. 커피 진짜 맛있나 봐요. 에스프레소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에스프레소. 네, 롱블랙이랑 똑같은데요. 샷만 나가는 거니까. 네. 에스프레소는 정말 정말 맛이 바로기 때문에 이 작업을 조금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하시다가 빈이 흘리지 않게. 그래서 물 먼저 빼주시고요. 양 하나씩 받아주세요. 에스프레소는 이따가 꼭 반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에스프레소 그것만 가세요. 에스프레소? 저기. 롱블랙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만드신 커피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시키셨어요. 네? 롱블랙, 아까 4번째. 진짜 맛있었나 봐요. 저분요? 네, 한 번 더 시키셨어요, 롱블랙을. 피곤하신가? 진짜 맛있을 때 꼭 더 시키시거든요. 찐이에요.
어바리니. 어바리니. 바리.